여러분 곧 강선이 형 예배 시간입니다. 대신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래요. 우리 강선이 형 예배 준비할게요. 아멘 이러고 있네. 사람들 모이고 있어. 아 오늘 뭘까? 로드맵? 운명의 빛이 비로소 세상의 끝에 닿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렉터 금강선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여러분 오랜만은 아닌가요? 어쨌든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제 네, 방송을 켰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궁금해요. 오늘은 조금 할 얘기들이 몇몇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저 말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미리 화장실들 다녀오시고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더 키워달라고? 네, 살 좀 많이 빠졌죠? 엘가시아 만들다가 살이 많이 최고인데? 네. 더 이상 못 키움. 네, 키울 수 있음. 스토리에 많이 좀 그래도 심취하고 키웠음. 계시나 봐요. 그죠? 아, 스토리 너무 들리지, 좋죠. 들린다 요거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신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그 오늘 방송을 어제 미리 이제 공지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 오늘 방송하는 것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저께 너무 네, 오늘 너무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 가지고. 네, 뭐지? 왜? 많이 못 잤어요. 무슨 생각? 하나씩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테니까 조금 속도를 내서 최근에 있던 얘기들 몇몇 개 좀 하고 앞으로 뭐 패치할 방향 조금 네 어차피 또 이제 행사도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좀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뭐 또 행사? 여러분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업데이트한 얘기들도 조금 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쳐 보이지? 우선 그 요새 많이 좀 불타던 거 한 두세 개 얘기하고 갈게요. 불타던 거?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불타던 거 좀 정리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정리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일 먼저 딜미터기 얘기 좀 바로 할게요. 딜미터기. 해외에서 나온 거? 북미에서 지금 또 딜미터기가 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거를 한국으로 뭐 들여오냐 마냐 뭐 아니면 쓰냐 마냐 뭐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딜미터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딜미터기는 뭐 딜미터기가 필요한 이유도 맞고 딜미터기가 또 없어야 되는 이유도 뭐 서로 의견이 조금 관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제 개발사 혹은 디렉터의 입장에서는 딜미터기는 단점이 더 많다. 우리 게임의 방향에 있어서는 딜미터기는 네,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두 번 정도 공식석상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아마존 게임스에도 제가 딜미터기에 대한 폐해 그다음에 딜미터기 우리 게임에서 딜미터기가 어울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는 왜 안 맞느냐 이러고 있나 공지도 북미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서로 운영하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계속 이제 딜미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제 운영권에 있습니다. 딜미터기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딜미터기 쓰면 바로 제재할 겁니다. 그래서 딜미터기는 네, 일단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딜미터기는 도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MVP는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MVP는 언제 개선하냐라는 얘기들 되게 많으시고 지금 채팅창에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MVP도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저희가 일단은 항상 뭔가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다음 거 언제 하냐라고 하시는 뭐 충분히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답답하시고 또 빨리 나왔으면 또 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좀 시간이 계속 네 1년 동안 할 것들을 작년 로아웃 인터에서는 1년 동안 할 것들을 설명드렸고 당연히 아직 지금 5월입니다. 뭐 우선순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좀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만지고 있고 또 생각보다 생각을 해야 될 것들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전 작업을 하느냐고 또 이제 못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작업을 할 거니까 MVP 개선 충분히 할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저희 일정에서 허락되는 한 가장 빨리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딜미터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도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딜미터기를 찬성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얘기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네, 그 뭐 좀 게임이 더 건설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선순 기능도 되게 좋은 것들이 있죠, 물론. 근데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제 판단을 원망하세요. 제 판단은 딜미터기는 이제 게임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게임이 운영되는 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조치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딜미터기는 외국은 딜미터기를 네. 만들어서 네. 애드온처럼 쓴다 하더라고요.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많이 네. 밸런스 패치 때 좀 얘기가 많으셨어요. 밸런스 패치가 좀 스스로도 네, 미흡한 부분들 많았다고 생각하고 테스업 운영 자체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벨페 때 계속 방송기라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벨페 때 방송을 할 수가 없었죠. 작업할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방송을 하는 이유는 벨페가 잠잠해져서 그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에가시아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좀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나오는 거죠. 타이밍상 뭐 좋다고 나오고 나쁘다고 안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테스트 서버를 좀 구축을 하면서도 저희 스스로도 사실은 테스업이 나갈 때 테스업의 미흡한 점을 알았는데 벨페를 하기 전에 테스트 서버의 필요성은 분명히 이제 바로 나가가지고 뭔가를 또 본섭에서 조종하는 것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테스업은 꼭 준비를 해야 됐었는데 너무 그 일정도 빡빡했고 그리고 제가 이런 핑계는 별로 제가 잘 안 드리는데 그 2월부터 저희가 코로나 좀 프로토콜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들이 조금 회사에서 그래서 2월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코로나에서 되게 잘 버티고 좀 확진자도 많이 없던 스튜디오였는데 뭐 2월 달에는 너무 좀 네, 급하게 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거의 돌아가면서 좀 근무 환경이 좀 마비가 될 만큼 막 계속 돌아가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이제 뭐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걸린 다음에도 조금 회복이 되면 바로 일을 하시고 막 이러면서 정말 네, 눈물 겹게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맞출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놓쳤던 좀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준비 알면서도 좀 준비를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놓친 부분들도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작은 변명이고 어쨌든 네, 그런 좀 악재들이 좀 섞여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 개발자분들이 워낙 아픈 와중에서도 너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첨언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테스트업 준비가 조금 테스트업에서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좀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업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용성과 특히나 이제 뭐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는 뭐 지표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바뀐 거에 대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나름대로 한 다음에 내놓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사용성과 관련된 부분들 사용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놓친 게 좀 많더라고요. 좀 놓친 게 많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좋아할까? 아니면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까? 뭐 이런 부분들이 예, 테스업에 적용이 됐을 때의 반응들이 조금 뭐 다른 좀 부분들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은 사용성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했나 하는 부분들이 또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테스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를 다시 롤백하는 거가 그렇게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되게 용기가 좀 필요한 일인데 어떤 부분은 물론 이게 사용성이 안 좋게 평가받으면은 플랜 B를 준비해 놓은 게 있기는 하고 어떤 부분들은 플랜 B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어서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조금 바꿀 부분들은 좀 바꿔가지고 본수업에 패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환경이 그렇게 막 그 좋지가 않다 보니까 모수가 안 모이는 부분들도 이제 어떤 거는 충분히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은 또 모수가 의미 있게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테스트업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뭐 레이드를 감안해서 이제 저희 시뮬레이션 지표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쵸? 어떤 의견들을 좀 모아가지고 2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좀 적용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여러분들이 또 좋았던 부분들 또 나빴던 부분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저희가 좀 앞으로 이제 나온 어떤 지표 같은 것들을 좀 살피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밸런스 패치를 좀 긴 텀으로 많이 이제 그 준비를 이제 뭐 긴 텀이 아니죠. 뭐 이 텀을 두고 이제 여러 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뭐 약간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7개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죠. 우리가 뭐 7개월 동안 뭐 여기도 아까 보니까는 7개월 동안 네, 들리지 않는다. 뭐 7개월 동안 들리지 않는다. 신의 목소리가 뭐 이런 농담도 하시고 그러는데 네, 이 부분들은 뭐 다음 패치를 아마 많이 다음 패치를 많이 좀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강선이요 왜 그래? 괜찮아요? 그 간격이 네, 뭐 두통 오신 거 아니야? 길지는 않을 거다. 네, 뭐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고 컨디션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안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번에 패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트포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트포 같은 그러니까 패치 간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개발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런 겁니다. 너무 짧은 주기로 패치를 하는 거는 여전히 저는 안 됩니다. 너무 짧은 주기라고 하면 뭐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이면은 숙련성 혹은 연구에 따라서 계속 지표들은 바뀌는 시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이 패치를 뭐 2주, 뭐 4주 이런 식으로 뭐 자주 하면서 잡으면은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종종 보이는데 그거는 제 판단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렇게 짧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기가 또 어느 정도 3개월 뭐 적정한 주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주기마다 만약에 세팅 여러분들 트포 얘기도 이제 그 연결 일맥 연결되는 얘긴데 트포 얘기도 조금 네 뭐 세팅을 자꾸 바꿔야 되는 뭐 혹은 뭐 세팅이 4레벨까지 트포를 해놨는데 사라지는 막 이런 어떤 밸런스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그렇게 이제 세팅한 것들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움직이는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지금 벨페를 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은 벨페 간격도 굉장히 또 짧은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냐도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보는 벨페의 어떤 2022년도의 벨페의 어떤 구조들을 좀 잡아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트포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도 아 이걸 미리 얘기할 걸 그랬나 싶었는데 저희가 1월 달에 트라이포드 관련해가지고 이제 트라이포드를 도감화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들어갔어요. 트라이포드 도감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트라이포드의 사용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트라이포드에 도감화돼서 이제 해당 스킬을,의 트라이포드를 올려놓으면은 그냥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스킬 프리셋에 이렇게 등록할 수도, 연동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좀 이게 개발 볼륨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돼야 이제 어떤 세팅에 대한 유연성, 밸런스 패치를 하더라도 444 트포 있는 거 빨리 파세요. 유연성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라이포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꾸 뭐 밸런스 패치를 또 하다 보면은 그런 세팅의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돈을 벌려고 그런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오면 좀 속상하죠. 근데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트라이포드 얘기가 나와서가 아니라 이미 마일스톤 상에서 1월 달부터 준비가 되고 있던 그런 작업들이고 또 이제 보석 같은 것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보석이 이제 뭐 어떤 주 스킬이나 메타가 변경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세팅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스태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약칸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최대한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작업 볼륨이 좀 큰데 일리아카 언제 나오지? 일약칸이 나오기 전에 트라이포드 관련된 도감화를 완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4레벨까지 뭐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1레벨 그러니까 그 트포가 갑자기 삭제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들은 저희가 다 로그나 이런 부분들을 남겨놨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그 도감화 작업이 진행될 때 다른 트라이포드를 동일 레벨까지 하나 선택해가지고 뭐 올릴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런 보상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이 부분에 대해서 노염 푸시고 좀 저희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세팅의 변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불만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배폐 말고도 많이 찾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로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로엔 뭐 필드 보스라든가 뭐 이제 뭐 직구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PVP 대륙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PVP 대륙은 좀 싸우라고 만든 그 컨셉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유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굉장히 많이 근데 싸우길 받아가지고 싫어해. 로엔 로아 유저들.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에가시아 95% 이상이. 올라가면은 좀 헤르무트 안 잡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 이런 극소수야, 실력. 부분들이 조금 저희도 이게 컨셉을 그냥 무너뜨리고 이게 게임에서 안 맞는다고 인정을 하고 좀 실력은 변화를 해야 되나 신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대학사도 보, 고민을 본 세팅보다 하는 먼저 맞췄지, 부분이 있어요. PVP를. 그래서 여기 PVP라는 대륙은 로엔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로엔도 조금 로엔에서도 조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뒤에 이제 좀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선은 저희가 업무도 조금 많이 4월까지 엘가시아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빡빡함도 너무 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의 분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볼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제 다음에 나올 스타르가드에 대해서는 조금 스타르가드? 진행을 좀 멈춰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르가드 멈춰. 기대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 스타르가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멈춰 놓고 앞으로 언제 재개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타르가드에 쓰는 어떤 여력을 조금 더 다른 곳에 집중적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다리셨던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리아카는 로엔에 대한 어떤 정체성, 로엔 PVP 대륙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PVP 대륙 자체는 로엔 외에는 아마 안낼것 같은데 로엔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슈령, 있으니까 PVP 이거 셋 스타르가드 정리해. 연기와 연기인지 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좀 집중하지 않겠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 아쉬워하시는데 좀 스타르가드는 사실은 정읍, 가지무침이요. 중차크 정리해. 가지무침도 뭐좀 드시고 제육도 드시고 아, 그래야지 가지무침 맛있어. 매일 헬, 좀 헬비아 편식을 좋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드셔야죠. 매일 제육만 먹으면 또 물립니다. 물론 뭐 가지무침만 드셨다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뭐좀 그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런 거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 좀 몇몇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다행히 그뭐 코로나든 아니면 이런 좀 병렬적 진행 중에 일부든 마일스톤 상으로 일약칸과 기상술사의 그큰거 진행 오나?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전혀 변한 게 없어서 기상술사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이후에 나온다며. 장마철이 그죠. 끝나면 바로 출시가 될내 건데 생일 지나고다. 지금 얘가 그 기상설사 얘가 좀 비와도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서 뭐 장마철이 끝나기 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잘좀 진행이 잘 되고 기다려 있나 봐. 보시면 장마철이라는 게한 달이에요. 제가 이거 오기 전에 검색해 봤는데 장마철이 한달 정도 아, 되더라고요. 그래서 31일에서 너무 35일을 포괄적인데? 장마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6월 한뭐 알뭐 6월 중하순 뭐 정도부터 보통 이제 평균 그지? 시작되는 것 같은데 내 생일 때 나오는 거 아니야, 적당히 설마? 뭐 기상설사는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드릴게요. 지가 나오고 싶다고 수수께끼 하니까 강선 비와도 인정.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산 들고 나올 거고요.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충분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아 어떡하지? 기상청사 님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고. 나 리팔 하나라도 벅차요. 네, 그 일리아칸도 지금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관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3열 기상수사대가 할 거야. 저희가 이제 아브레슈드 레이드 때 여러분들 6관문짜리 이제 그 레이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좀 배운 게 많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 떡기 소리. 제주도로는 너무 잘하려고 과욕 부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좀 리뷰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번에 카얀겔 러비스 던전 만들 때는 그래서 이제 뭐 피지컬의 어떤 분포, 뭐 기믹의 어떤 분포, 뭐 수준 이런 부분들을 아브레슈드 때 조금 저희가 과욕 부린 부분들 여러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좀 조정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즐기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좀 그래도 좀 재미있는 좀 그 스트레스가 좀 덜 받는 레이드가 되기 위해서 좀 만들었고 라우리엘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조금 더 줄이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이 스토리상의 어떤 라우리엘의 비중 그지 좀 세다 보니까 라우리엘 너무 약해지는 거는 좀 그지 좋지 않아서 지금 라우리엘만 조금 튀는 난이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야기적으로도 좀 네, 일리아카는 얼마나 난이도 있을래나 해보자라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아브레슈드 레이드나 뭐 기존에 있던 분단장 레이드를 하면서 저희도 배워나가는 게 있고 또 계속 영점 조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반영해서 일리아칸도 좀 조심조심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름 안 넘어요. 뭐 조만간 또 이제 뭐 그 날짜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겠지만 일리아칸 여름에 안 너무 늦게 안 나올 거니까 오! 여름은 안 너무 길 거니까 여름에 나온다고 가을이 아니라 늦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카얀길 재밌게 즐겨주고 계시면 어느 순간 또 일리아칸을 선보이게 될 거예요. 아 미치겠다 나 1호 그리고 스펙업 어떡하지? 그 외에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이 원하든 아니면 혹은 소수가 원하든 이 뭐 가지 무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지 무침 나쁜 뜻으로만 써야 되나? 이게 좀 수평적인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헤어도 가지 궁금한데 헤어를 저희가 추가하면은 그 헤어 추가하는 것도 가지 무침인가요? 어때요? 헬 아브 안 나오나? 헬 아브 해보고 싶은데 헬 아브. 네. 헤어를 좀 그 조금씩 한 번에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완성되면 조금조금 내보고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헤어는 뭐 제육인지 가죽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추가되는 헤어 잠깐 갖고 나온다면 멸치볶음? 보여드릴게요. 그런 네 요런 헤어를 지금 조금씩 여기 이제 두 종류가 추가되고 남자 두 종, 여자 두 종 이렇게 추가되는 거고 1번이랑 3번 도화가 헤어 1번이랑 3번 사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 또 이제 빼고 나오기 뭐해서 다 갖고 나왔는데 이제 남자 두 종, 여자 두 종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의견이 있으면 또 헤어에 관련해서도 조금씩 이렇게 막 한 번에 뭐 몰아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시간 나는 대로 강선이 형 간단하게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지 무침 얘네들은 아마 세 번째로 이번 달 말 마지막 주에 아마 헤어 그 네리아의 드레스샵 같이 되었군. 한번 내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리의 드레스샵이랑 같이 이제 요 헤어도 같이 추가가 기상술사 남캐로 나오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슈사이어로 기상술사. 네, 사랑꾼이 필요 없다. 기상기 3초. 저희가 지금 슈샤이어를 약속드린 게 있어요. 슈샤이어 체형 관련해 가지고. 슈샤이 얘기하시는데. 예. 슈샤이어 워러드 슈샤이어 체형이 능가하는 네, 기상실사. 이제 보이시죠? 그 요런 식으로 오, 지금 키 커진다. 워러드 형 축키. 그래서 키 커진다. 등신비가 조금 이제 등신비 키가 좀 더 커 보이죠?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슈샤 오. 체형을 조금 야 비포 애프터 뭐야 이거 뭐 철심 박은 거야? 키 많이 작업이 좀 상당히 20cm 큰 것 같은데 이 일단 체형에 대한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기준점을 잡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제 작업을 이제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꽤긴 여정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슈샤이어 체형이 바뀐다라고 이제 중간 점검 저희가 이제 중간에 작업하고 있는 거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아바타 나와봤어요. 더 그래서 사줘야겠다. 슈샤이어 분들 좀 기대하고 계시면 그래도 키도 크고 예, 좀 좋은 아바타들 많이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신 건 연습 모드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연습 모드 뭐야? 하셨었잖아요. 연습 모드는 이제 6월 초중순 뭐그 레이드 연습 조금 이제 모드? 그 일정을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6월 에이, 그럼 너무 초중순 다 개빡쑥 중순 되지 않을까? 정도까지는 아마 완성이 돼서 이제 아부 이관문 내부 또그 다음에 그 아. 마리오가 편해요. 말하는 게 마리오 1사관문 이제 그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습 모드를 좀낼 겁니다. 근데 에이, 이게 그럼, 생각보다 아, 내부 작업량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숙련되겠네. 연습 모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업 공수가 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이 아마 6월 중순까지는 에이, 끝날 것내 같아서 연습 거였는데, 모드가 이제 추가가 다들 뭐, 될것 같고요. 숙련되겠네, 그 외에도 정말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대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편의성을 마리오. 제공하려고 여러 가지 좀또 두루 그러게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오는 여러 아니에도 개 1, 2, 3, 계속 4, 5 말랑말랑 처음에 해줘야죠. 그래서 다할 말랑말랑 수가 해줘야 없으니까 되는 트라이 그런 때. 편의성 개선 작업들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네, 향후 계획을 너무 말하면은 이제 뭐 나중에 할게 없어져서 제가 요 강선이 형 오늘 정도만 컨디션 너무 안 얘기 좋으신데.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콜라보. 힘드신가 봐요, 요새. 콜라보가 이제 북미에서 이제 저희가 북미가 너무 예상 외로 아직까지 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해결해야 될 아까 문제들이 뭐 있기는 두통. 하지만 그래도 저희 예상하고 너무 다르게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밌게도 좀 글로벌 기업들이 여러 가지 IP, 그러니까 다른 게임과 콜라보 제안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동경하던 그런 게임 IP도 뭐지? 로스타크와 콜라보를 하자고 제안이 왔고, 굉장히 여러 가지 콜라보 제안이 지금 와 옛날 있는 게임 회사.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콜라보를 진행하기 시작을 하면은 일정이 좀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 제안이 온 콜라보를 막 3개고 4개고 막 하고 싶은데 저희 일정이 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그 콜라보를 껴넣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나만 골라서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선택받은 저희가 IP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탑 IP 한 곳과 예, 여러분들 다 아실 아바타도 법한 있고 그런 뭐 게임 IP와 모드도 콜라보를 있고 좀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장르도 되게 여러 가지가 왔는데 당연히 저희가 RPG다 보니까 RPG IP화 하는 게 좋겠죠? 와우인가 본데? 힌트는 여기까지 와우면 말이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데? 옛날부터 동경하던 게임이면은 그리고 와우 아니야? 그럼? 요새 청첩장 블리자드.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뭐 코로나가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첩장이 아, 두달 파이널 동안 판타 일곱 근데 통이 파이널 날라왔어요. 판타지. 일곱 통이. 그래서 이게 꽤 아니, 놀랐는데 RPG, 그 일곱 통이 RPG. 더 롤은 재밌는 게 아니지. 뭐냐면 디아블로? 아 로아 유저분들끼리 결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로아가 무슨 뭐 결혼의 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로아 그래서 결혼의 장인가요? 굉장히 축하도 많이 드리고 내 했는데 인연은 이게 어디에? 엘가시안가? 놀랐습니다. 거의 한 니아마을인가? 두 달간 청첩장 일곱 장이 후두둑 결혼의 날라오더라고요. 듀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많이 축하드리고 리니지는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콘서트 리니지는 아닐 듯.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글로벌이잖아. 콘서트 요즘에 이제 콘서트 얘기 많은데 콘서트가 굉장히 그 날짜를 잡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그냥 뭐 교향악단, 뭐 지휘자님, 뭐 이렇게만 딱 불러가지고 뭔가 그 공연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성우분들이나 아니면 뭐 합창단, 뭐 어린이 합창단, 뭐 밴드, 뭐 굉장히 여러 인력들의 날짜를 하루에 맞춰야 되고 또 이제 무대 대관 일정까지 다 맞춰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인원이 작업이에요. 많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날짜 잡는 게 어려웠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정보를 5월 18일 날 이제 정보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5월 20일 날 티켓 예매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티켓 비용에 당연히 이 수익금은 전부 다 네, 전액 기부를 할 예정인데요. 콘서트는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가 관련된 부분들이 풀려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초청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티켓 예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저희 콘서트는 또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네, 생중계해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뭐 티켓 구매 실패하시더라도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그 라이브로 또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서트 그 템플릿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이제 뭐야? 콘서트 이름이 완전 클래식인가 보네. 네, 디어 프렌즈 뮤직 프롬 로스타크 이런 이름으로 왕용범 콘서트를 뮤지컬 롯데 콘서트홀에서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2022년 6월 3일 네, 7시 30분부터 오프라인에서 또 온라인으로도 이제 생중계가 됩니다. 많이 이제 기대해 주시고 20일 롯데 콘서트홀이면은 잠실 거기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드디어 제가 이 게임 처음 만들 때부터 이 순간을 정말 많이 기다렸거든요. 콘서트 하는 날 정말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설레고 또 그날 제가 또 오프닝 갈매기 소리를 시작해 소양으로 엔딩 가기다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굿즈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면 굿즈가 지금 현재 중국 봉쇄 이슈 때문에 지금 그 물량 배송에 좀 차질이 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차 배송 제품은 모두 지금 순차적으로 좀 배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치,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은 이제 아마 배송이 빨리 코로나가...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상시 굿즈샵은 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거 역시 이제 여름 지나기 전에 다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시 굿즈샵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이게 뭐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통부터 시작해서 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처음 이제 초기 세팅하는 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세팅이 되면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물건들을 또 갱신해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여름에도 또 시원한 콜라보 같은 거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VP 개선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MVP 개선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하던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이제 기다리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일의 뭐 순서와 또 계속 작업을 하고 이제 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신경 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VP를 개선하더라도 뭐 디미터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엘가시아 이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가 많은 엘가시아 스토리이기 때문에 스포일러 주의.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 오래 하신 분들 혹은 짧게 하신 분들 여러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엘가시아는 감동이 여러분들은 엘가시아가 좀 어떠셨는지요? 아, 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계속 해달라는 거 많으신데 네,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엘가시아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엘가시아는 제가 이제 10년 전에 설계를 했던 대륙입니다. 10년 전에 설계를 했던 이야기가 완성이 됐고 제가 엘가시아가 나온 날 다른 방송을 같은 것들도 보지도 않았고 그냥 저 스스로 혼자서 게임을 켜고
캐릭터들을 하나씩 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뭐 내부에서 테스트하냐고 다 보긴 했지만 라이브에서 제 캐릭을 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뭐 저는 특히나 뭐 다른 거는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 뭐 연출 장면 같은 것들은 뭐 내부에서 계속 보던 거니까 거기서는 뭐 이제 그쪽 감흥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미리 예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돼지 당기기라든가 검을 꽂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라이브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게임플레이로 딱 경험을 했을 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결국은 왔구나 여기까지. 결국은 왔구나 라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뭐라고 게이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게이머 입장에서 아크를 찾아서 그 퀘스트 완료를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걸 딱 누르는 순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전조회가 나갔잖아요. 우리가 카마인이 라우리엘한테 물어봅니다. 뭐 무엇을 걸겠냐고, 거짓된 운명을 위해서 무엇을 걸겠냐고 물어보는데 그 대사가 마치 저희한테 하는 멘트 같았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빌드업한 에가시아 업데이트를 위해서 무엇을 걸겠냐 뭐 이런 질문 같았어요. 정말 빡빡하게 시간 맞췄거든요. 저희 정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대륙이고요. 이 대륙을 설계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3년 반 동안 혹은 더 흘뱃 때부터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모험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모험을 존중해 주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계를 했고요. 한편으로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로스트아크를 지금까지 꿋꿋이 또 잘 따라오셨다고 이렇게 잘 따라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긴 시간 로아를 즐기신 것이 후회가 되지 않게 또 삶의 어떤 좋은 기억으로 남겨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엘가시아에 뭐 매력적인 캐릭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엘가시아 나온 김에 캐릭터 투표 한번 할까요? 1년 만에 한번 해볼까요? 뭐 라우리엘 아닐까? 캐릭터 네 우리 캐릭터 인기투표 조만간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누가 1위 먹을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가. 니나브가 있으면 니나브 하겠습니다. 우리 섭주님이지 뭐. 그리고 로스트아크의 이제 게임 제목을 알게 되셨죠? 이제 로스트아크 게임 제목을 알게 되셨는데 이게 이제 개발 비하인드 조금 말씀드리면 내부에서 저희 실장님들이나 팀장님들까지 이 엘가시아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아니 로스트아크가 그런 뜻이었어요? 라고 다들 문의가 빗발치더라고요. 그 저한테 입 근질거려서 어떻게 참았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렇죠. 저도 얼마나 입이 근질거렸겠습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 로스트아크의 의미를 알고 남들한테 내부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저희 시나리오 팀 외에는 뭐 거의 공유도 잘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이날만 기다렸으다 뭐 그런 느낌이었죠. 뭐 이번에 나온 의미 로스트아크를 또 사실 로스트아크는 또 몇 개로 쪼개져 있다 뭐 이런 짓 안 할 거니까요. 몇 개로 또 쪼개서 뭐 하려고 안 할 거니까 뭐 그거는 걱정 마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어떤 마무리의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이번에 엘가시아를 하면 한 텀 끊어가는 그럼 엔딩의 느낌을 좀 주고 싶다 보니까 뭐 주제곡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주제곡이 어제도 좀 공개를 해드렸지만 너무 많은 또 사랑을 받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일본 RPG 같은 데 보면 뭐 파이널 판타지 같은 데서도 뭐 아이즈옴이었나? 파판 AC 아이즈옴이 뭐 부탄 멜로디 오브 라이프 뭐 이런
곡들을 보고 자란 세대들도 아마 있을 거고 뭐 그런 데서 이제 좀 약간 JRPG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그런 감동들이 좀 있었고 요번 엔딩에서 좀 그런 느낌의 주제곡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 좀 들려주고 싶다라는 느낌을 좀 가졌었습니다. 곡 누가 불렀냐고요? 이 곡 누가 불렀냐면요, 여러분 이거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알려드릴게요. 누가 불렀냐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곡은 소양님이 부르셨습니다. 네, 또 모두 다 잘 맞히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워낙 목소리가 독보적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독보적이긴 소양님이 하지. 부르셨고요. 그 저희 로스타크는 기 소자 들어가는 여성분과 좀 궁합이 좋나 봐요. 그렇죠? 소양님이 부르셨고 그 이 곡을 만들 때부터 소양님을 생각하고 만들었던 곡이고 또 소양님이 예전에 그 모아나라는 그 픽사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픽사 애니메이션 한글 버전을 소양님이 이제 부르셨거든요. 주제곡. 소가 아니면 참할 수 없다. 그때 보면 완전히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이 또 부르세요. 금피셜. 여러 가지 재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듣고 그 모아나의 목소리 그런 부분들을 좀 듣고 아 무조건 소양님을 캐스팅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뭐 편지도 써드리고 소바타 라이언 타일러 섭외할 때도 뭐 편지 쓰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편지도 써드리고 하면서 이제 섭외가 돼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소양님이 워낙 너무 잘해주셔서 또 곡을 잘 살려주셨고 또 뭐 이 작곡을 또 저랑 올해 이제 지금부터 뭐 9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 좀 저희 작곡가랑 워낙 좀 많이 그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랑 벌써 뭐 작사 작곡으로 같이 한 것만 벌써 이게 세 번째. 뭐 예전에 같이 로맨틱 웨폰도 이 친구가 작곡을 했고 찬미아라도 이 친구가 작곡을 했고. 야 뭐야. 가사 작업도 저희 같이 계속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명품 스트림스 마이디어도 같이 둘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명품 작곡가. 아주 그 서로 뭐 이 원하는 바 그다음에 그 들려주고 싶었던 감정 같은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좋은 곡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가사를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가사도 그렇고 엘가시아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로스타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라고 할 것까지는 좀 그렇지만 뭐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뭐 가사의 의미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썼어요. 이 베아트리스가 모험가에게 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쓴 가사입니다. 당연히 이제 좀 한글 가사를 먼저 쓰다 보니까 이제 한글 가사를 바탕으로 영문 버전을 좀 이제 쓰게 된 건데 한글 가사에서는 이게 맑게 개인 멜로디라는 말을 써요. 맑게 개였다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예쁘고 좋아하는데 소양님도 맑게 개인 목소리를 갖고 계셔서 캐스팅을 했고요. 맑게 개인 목소리를 하는데 이제 뭐 이 영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크리스탈 멜로디라고만 나오잖아요. 원래는 크리스탈 클리어 멜로디라고 해야 맞는데 이제 좀 발음이 길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만든 게 영문 가사입니다. 원래 한글 가사를 먼저 만들었고 여러분들한테 꿈꾸라는 말을 많이 평소에 드렸는데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이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서 좀 말이 좀 길어도 좀 들어주세요. 꿈꾸라는 말 들어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른 되셔서 여기 이제 스태프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다 꿈꾸라는 말 얼마나 어른 돼서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보통 어른이 어린이들한테 많이 해주는 얘기죠. 꿈꾸라는 말 많이 못 들으셨을 겁니다. 어른 되고 나서는 뭐 여기 이제 뭐 콧노래라는 뭐 스쳐갔던 콧노래라는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콧노래 불러보신 적 얼마나 되셨습니까? 콧노래라는 거는 굉장히 자기 마음이 기분이 좋거나 좀 행복한 마음이 있을 때 보통은 잘 흘러나오는 게 콧노래죠. 그런 거 콧노래 흥얼흥얼 거려보신 적 얼마나 됐어요? 어렸을 때는 꽤 있었을 거예요. 네, 어른이 되고 나서 꿈꾸란 말들도 못 들으셨을 거고 콧노래도 나오신 적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좋았던 뭐 일에 좀 찌들다 보면은 자기들 행복했던 기억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도 잊고 살고 자기가 꿨던 꿈들도 점점 현실에 타협하면서 잊고 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게좀 많이 속상하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선택을 하는 일들도 점점 자기 선택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쳇바퀴처럼 안녕하세요, 돌아가는 소영님. 어떤 저는 일상 속에서 소시입니다. 20년 전보다 어서 많이 오세요. 편리해져 있고 뭐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다 되고 인터넷도 되고 막 이러는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낙원 같지만 약간 빗발에 있는 낙원에서 혼자 울고 계신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고 또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좀 날개 짓을 했으면 좋겠다. 뭐 제가 뭐 그걸 뭐 네. 그냥 뭐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부족하고 많이 허점도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따뜻한 감정 뭐 그런 것들에 조금 채워진 것들이 있다면 조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더 자유로운 자기 스스로를 좀 찾는 삶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얘기 드릴 게또 하나 있는데 소양님이 저희 이제 콘서트 때 많이 기대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소양님이 콘서트 때는 참석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양님을 섭외를 했을 때, 소양님 섭외를 했을 때그 아쉽다, 콘서트 그러니까. 날짜랑 이제 뭐이 부르는 것 일단 가능한가부터가 있고 그다음에 콘서트까지도 같이 해줄 수 있냐를 같이 이제 의뢰를 드렸었는데 콘서트 일자에 미리 이제 예전부터 잡혀 계시던 일정이 이제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콘서트까지 다 하려면 소양님을 섭외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엘가시아의 영원히 우리 게임의 영원히 남을 노래를 콘서트에 못 오신다고 해가지고 섭외를 안 하는 거는 큰 실책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양님을 섭외를 해서 콘서트는 못 오시더라도 이제 섭외를 해드리는 좀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가시가 또 뒷작업이다 보니까 콘서트는 이미 전부터 진행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곡들도 그렇고요. 곡들도 다 이제 뭐 오케스트라 악보 이런 거 편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엘가시아까지 커버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는 이번만 할게 아니고 계속 또 주기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또 여러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회장님을 불러서 이제 모셔서 이제 뭐할 기회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콘서트 때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버그레이스 나올 그 에버그레이스의 선택을 할때 나왔던 노래가 바로 이제 저니스 엔드라는 곡입니다. 저니스 엔드라는 곡인데 이게 브라이언 타일러가 작곡한 마지막 곡이에요. 저니스 엔드.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올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저니스 엔드라는 곡을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건데 여정의 끝이죠. 여정의 끝이라는 곡이고 제가 브라이언 타일러에게 의뢰를 할때 원래 그 제임스 호너라는 분이 계세요. 영화 음악 쪽에 가을의 전설 뭐 타이타닉 이런 거 작곡하셨던 분인데 이분에게 꼭 맡기고 싶었던 가을의 전설풍으로 맡기고 싶었던 곡인데 뭐 성사가 될지도 모르는 거지만 그분에게 맡기고 싶었는데 그분이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했던 차에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브라이언 타일러가 과거에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좋은 곡인데 더 그레이티스트 게임 에버플레이든가 뭐그 이제 내 생애 최고의 게임이라는 그 영화의 그 주제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브라이언 타일러가 과거에 썼었는데 그런 흥으로 좀 감동적으로 좀 여정의 마지막을 좀 틀어줄 수 있는 곡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 만들어줘서 저희가 받은 곡 마지막 아껴놓은 곡입니다. 그래서 엔딩곡으로 쓰려고 썼던 곡인데 내일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 곡도 좀 많이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가시아 얘기는 요 정도 할까요? 혹시 뭐그 궁금하신 게 있어도 제가 뭔가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엘가시아 얘기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만하라고들 막 난리시네요. 네, 그만하라고 난리시니까 여기까지만 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엘가시아의 업데이트가 여러분들 엘가시아 업데이트가 제가 디렉터로서 업데이트한 마지막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어? 은퇴하신다고? 제가 좀 네. 얼굴 클로즈업을 하세요. 왜, 네. 왜? 어디 가요, 형? 네. 아니, 제 엘가시아 업데이트는 이제 제가 디렉터로서 그 업데이트하는 마지막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제육은커녕 가지무침은커녕 뭐야? 건강이 좀 많이 좀 안 좋아졌어요. 사실 그 1년 전 1년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고 로아온 미니 때 제가 조금 병원 신세를 지다가 이제 로아온 미니를 좀 해야 돼서 그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좀 진통제를 먹고 그 로아온 미니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정소림 캐스터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정소림 캐스터님하고 리허설도 한 번도 못 마치고 그냥 그때 바로 라이브에서 만나가지고 몸이 진짜 안 좋으신가 본데 그런 그 정도면 진행을 했었고 그 그때 로아온 미니 때 앰뷸런트도 와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다행히 제가 또 잘 버텨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조금 체력 안배를 하면서 제가 소서리스가 8월 달에 업데이트 했죠. 저희가 아마 소서리스 업데이트 할 때까지 그때까지 업데이트를 하고 소서리스 이후에 이제 제가 좀 쉬면서 좀 수술을 한 차례 했었고요. 수술을 한 차례 하고 나서 어떤 또 이제 뭐 또 회복기를 가져야 되는데 또 중간에 좀 9월 달에 좀 회사 여기서 좀 일이 좀 생겨서 9월 달에 복귀를 했고 복귀를 해서부터 또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로아온 윈터는 제가 안 하는 시나리오였는데 이제 로아온 윈터까지를 또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로아온 윈터가 제가 하는 마지막 로아온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좀 보여드리고 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피아노도 치고 유고바바도 하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엘가시아 처음 설계했던 엘가시아까지는 마무리를 짓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꿋꿋이 버텨서 이제 엘가시아를 이번에 다행히 잘 업데이트를 했어요. 엘가시아가 업데이트 되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좋더라고요.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메시지도 고생이 너무 많으셨지.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건강이 자꾸 악화가 되다 보니까 저도 좀 억울하고 한참 게임도 잘 되고 있고 글로벌로도 잘 되고 있고 한데 누릴 것도 남았고 막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드려야 돼서 좀 속상합니다. 아 저도 억울해요. 누가 그러니까 편집하래 여러분들 가지만 나온다고 너무, 예, 로아를 하고 나서부터는 개인이 좀 여러 가지 아휴. 힘들었던 것도 많죠. 아무래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로아 생각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은 로아 뭐를 또 고쳐야 될까 그냥 뭐 주말에도 계속 로아 생각 머리에 온통 로아만 차 있다 보니까 머리가 쉬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업무량도 만만치 않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저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은연중에는 또 저도 모르게 압박감 뭐 외로움 아니면 뭐 술 먹고 하는 얘기 같다.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좀 있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항상 기쁘기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몸을 좀 안 좋게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덜 달렸어야 됐던 건가 막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 잘 정비를 해야죠. 네. 저도 뭐 몸 정비를 이제 좀 해야죠. 근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건강을 잃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뭐
수많은 가능성이, 저도 이제 막 큐브를 많이 돌려봤죠. 막 이렇게까지 하면은 안 되고 건강을 지키면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했는데, 뭐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로아가 있지도 않았을 거고, 여러분과 이렇게 이렇게 많은, 정말 많은 여러분들과 게임 제작과 게임 운영이 대화를 하고 있지도 않았을 거고, 해서 진짜 엄청난 로아가 스트레스를 줄것 같긴 여러분들한테 해요. 많이 사랑을 진짜로. 받고, 또 로스타크라는 그 작은 몇 명 없을 때 이렇게 설계를 했던 그런 캐릭터들, 이야기들, 이런 대륙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이런 뭐 모코코들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항상 네,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네, 뭐 라우릴 대사를 좀 인용하자면은,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을 잃었지만, 여러분들을 얻었고 진짜 건강을 건강이 잃었지만, 진짜 안 좋으신가 보다. 로스타크가 이만큼 진짜로. 사랑받는 IP가 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저는 가장 사랑하는 내 인생에 좋은 일을 선택이었다고 그만둘 생각합니다. 정도잖아, 지금. 그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드리고, 네, 너무 걱정 마십시오. 그 저희 멤버들이 얼마나 굳건하고 저희 멤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는, 게임에 얼마나 진심인 사람들인지는 늘 제가 말씀드렸고, 저 하나 빠진다고 해서 로스타크가 네, 뭐 로스트아크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게 네, 아니라 흠이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 다 멤버들은 강선이 형을 그만큼 걱정하는 게 강하고 아닐까? 저희 멤버들은 그만큼 게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처음에 로스타크를 만들 때요, 제 꿈은 굉장히 소박했어요. 딱, 전 세계에서 딱한 사람만 있어도 좋으니까, 딱한 사람이어도 좋으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 게임이 되자. 어떤 한 사람이어도 좋으니까. 어떤 한그한 사람의 인생 게임이 되자. 사람은 뭐, 잡으셨네요. 10년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로스타크를 되돌아보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땐 괜찮았지. 그렇게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어떤, 약간 가사를 인용하면 한 조각 소중한 추억이 될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시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문과 이 형이네요. 목표를 얼마나 이루고 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빛만. 그래서 아, 근데 진짜 건강 안 좋으신 걱정이네. 게임은 여러분 진짜. 종합예술이에요. 게임만큼 다양한 분야를 이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물리학, 통계학, 건축학, 역사, 고고학, 수학, 뭐 코딩, 프로그래밍, 뭐 그지, 아트, 미술, 게임이 진짜 음악, 복잡해요. 연출, 뭐그 외에 수많은 것들, 언어, 비주얼,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됐을 때 감동을 줄수 있는 종합 예술이에요. 이 게임이라는 단어가 자꾸 이제 이상한 쪽으로 쓰여지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게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항상 설레고 재밌게 해줄 수 있는 단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계속 게임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이 게임이라는 단어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게임이라는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 같고, 그것들이 후회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나름, 네,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잘 해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콘서트 때또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볼 거고요. 콘서트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볼 거고, 그리고 예, 뭐 다음 로아운부터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예, 새로운 리더십을 정비해서 더 리더십을 더 전문적으로 강화를 해서 더 전문성 있는 그런 리더십 그룹을 구축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훌륭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곧 소식 전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지, 걱정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미래는 이어지리라. 아, 몸이 얼마나 안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으면은 얼마나 걱정되겠어, 다들. 브라이언 타일러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저랑 연락을 했는데 제네시스 엔드 이제 들어간다. 고맙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건강 얘기도 알고 있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면 바로 연락하자, 작업하자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예전에 근데 이게 컴퓨터 앞에서 하고 스코어에다가 써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is Johnny's and but hope there are many. 야근이 밥 먹듯이 하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긴급 상황은 여기서 네, 요정 스트레스 그렇진 하지만 그러니까 업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 멋진 일들이 있기를 희망을 하면서 네 브라이언 타일러의 제니스 핸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총괄 디렉터로 이상한 사람이 오거나 하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인생에 있어서도 꿈꾸시고 항상 꿈꾸시고 또 꿈꾸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여러분 꿈꾸랍니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세요. 꼭 기원하고요. 꿈꾸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꿈꾸시고 또 선택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정 끝에는 항상 더 좋은 것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축사해주시는 것 같네. 축사. 마지막에 좀 이렇게 뭐 좀 어둡게 얘기해서 좀 많이 죄송한데 좋은 업데이트들 많이 남아있고 뭐 카멘 저희 3D 배경 그 레벨 팀장님이 이번에 제가 엘가시아 비주얼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뭐 진짜 언스트리로는 극한으로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 어우 이거 이제 한계치 아니야? 더 나갈 수 있어? 라고 이제 하니까 아 카멘에서 한 번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끌어올린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멋진 업데이트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로스타크를 계속해서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채팅창을 못 보겠어요 지금. 무서워서 채팅창을 못 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동안 너무 이제 사랑해줘서 감사하고요. 저에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셔서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서 매일 그 일을 할 때 외로울 때도 많고 되게 좌절할 때도 있고 막 울고 싶을 때 많았는데 혼자 울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제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내일을 마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던 게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스트레스 받거나 좀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주신 책을 보면서 힐링을 해요. 그거 보면 다 싹 힐링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고 뭐 과분한 그동안 뭐 말도 안 되는 뭐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과분한 사랑을 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외롭지 않았고 또 제가 또 항상 내일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네. 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콘서트에서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 또 직접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꿈꾸시고 네 항상 멋진 삶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겁네 무거워. 참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 이 노래는 또 왜 이렇게 슬픈 거야. 나요 맑게 개인 멜로디 작은 아픔까지 끌어안고 삶은 때론 그을린 노을처럼 따뜻한 내일을 약속해 쫓았던 눈물들 잃어버린 꿈들을 소중했던 날들을
자리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다. 참 이거 보면서 느끼는데 10년을 이어간 게임은 수백 편의 영화 한 편 같다, 그죠? 진짜 빛이 떠나네요. 빛이 그거 있잖아, 왜 스포츠에서도 정말 최고의 감독들이 존재하고 최고의 선수가 존재하잖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제가 봤을 때 금강선 디렉터님은 그 정도 급의 정말 훌륭하신 인물이 아니었을까. 엄청난 리더십, 그죠? 진짜 건강해져서 돌아오셨으면. 그러니까 참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클베 때부터 함께했던 분이, 그죠? 어, 맞아요. 아, 근데 쌈딱 형 그게 겹친 거지. 정서적으로 힘드니까 몸이 아파진 거지. 정신적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그동안 쌓인 게 이제 몸으로 폭발한 거 아닐까? 네, 군중 속의 고독.